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,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저 양아치 같은 대법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공개할 생각을 했을까?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 재검표가 끝나고 원고 측 변호인단이 아마도 7월 3일이나 5일 무렵에 매춘입 투표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. 대법관들이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, 그런 통보를 받고 두 달 정도 지났어야 대법원이 등사 및 열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춘입 투표지 등사 불가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완강하고 확고했습니다. 우선은 인천 연수월 법원 사진사 촬영 사진을 모두 다 삭제해버렸습니다. 또 다음으로는 매춘입 투표지 등사도 불가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. 이런 소식은 8월 30일 날 영등포을 재검표가 마무리되는 9시 무렵에 외부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분노케 했습니다. 절대로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지만 조재현 대법관의 그동안의 무리수를 익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 일도 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배춘입 투표지 등사가 인정되자마자 터져나온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도 이것을 인멸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고 또 등사 허락까지 한 것은 더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다, 이런 반응들이 속속 나오게 됩니다. 어느 누가 대법원이 나서서 또 대법관이 나서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? 평상시 같으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. 배춘입 투표지는 정확하게 배춘입 사전투표지입니다. 인천 연수월에서 발견되었던 4.15 부정선거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것을 두 달 동안 대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미뤄온 겁니다. 상단에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가 위치하고 하단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비스듬하게 옅은 초록색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걸려있는 그런 모양의 아주 기이한 그런 투표지입니다.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앱슨 잉크젯 프린터는 도저히 출력할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입니다. 인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던 중에 찢겨진 투표용지의 일부분이 인쇄기에 걸려있다가 후속작업인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던 중에 걸리듯이 인쇄된 사례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잘라서 이야기하면 인쇄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인쇄 전문가는 설령 한 장이 발견되었지만 아마도 수십 장이 더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추정합니다. 인쇄의 특성상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 연속적으로 인쇄되기 때문입니다. 사실 온전하고 양식 있는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주도했다면 이 배춘입 투표지 한 장만으로도 선거 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물입니다. 대법원이 급히 배춘입 투표지 등사와 열람을 받아들인 데는 뭔가 지피는 것이 있습니다. 9월 1일 날 새벽 오전 1시 무렵에 나온 황교안 후보의 격한 그런 분노의 글입니다.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격한 표현을 대법관들을 마치 양아치 같은 자식들이라고 나무랄 수 있겠는가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황교안 후보의 글에는 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. 정확하게 재검표를 주도한 대법관과 그리고 법원 관계자를 향해서 직격탄을 퍼붓고 있습니다. 너희들은 공직자가 아니다. 너희들은 추악한 범죄 집단이다. 너희들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. 너희들은 하인이나 떼에 지나지 않는다. 너희들은 국민들의 주권을 아무렇지 않게 강탈하고 있다. 이보다 더 어떻게 더 격한 말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재해석했습니다. 야이 이 양아치 같은 놈들아,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, 이 나쁜 놈들. 이렇게 황교안 후보의 글을 저는 재해석했습니다. 9월 1일 날 오전 1시에 황교안 후보의 메시지가 나오고
9월 1일 같은 날 오후 2시 무렵에 등사 및 열람이 허용됐습니다.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 말이 윤석열과 최재형과 홍준표가 함께 4.15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났으면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최재형, 윤석열, 홍준표 후보도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한마디로 권력의 눈이 어두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그렇다면 그 어떤 우선과제보다도 4.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야 되고 또한 그것이 다음 해에 3월 9일날 열리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. 그 정도의 상망인식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